우리들의 기억 속 아주 강렬하게 새겨진 소리가 있습니다. 제 뇌리 속에 뭔지 모르게 잠재적으로 있던 것이 아마 작곡가로서 곡을 처음 쓸 때 밤차라는 제목을 썼던 것 같아요. 기적 소리만큼이나 뜨거운 소리가 있는 곳. 열정이 철철 넘치는 소리도 있죠. 오동이! 오동입니다! 약속 시간 흘렀어 그리고 그 넘치는 삶의 열정을 아름답게 빚고 조각하는 예술의 소리도 있습니다.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정열의 끝, 그 정상에 오르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정말 상급지의 코스를 가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동안의 힘든 거를 다 잊게 돼요. 가슴 벅차게 반겨주는 곳 아름다운 군포로 향해볼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늑한 곳이지만 군포는 탁 트인 도시입니다. 많은 길이 이곳 군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군포 사시는 분들이 항상 자부심이에요. 예, 여기같이 살기 좋은데 어디 있냐. 전철이 차체는 1,4호선이 타고 바로 뒤로는 외곽순환도로가 있고 조금만 옆으로 빠지면 영동고속도로 있고 교통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사방팔방 언제나 오가기 좋은 곳 그렇게 군포로 많은 이들을 그들의 삶을 이끈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포역이죠. 여전히 군포역은 사람들의 발길을 어느 곳이든 향하게 만들지만 칙칙폭폭 추억 속 완행열차가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완행열차는 다 섰죠. 좌석 없으면 그냥 서서 가는 게 아주 뭐 그냥 통상적이었고 인삼 가게 하면서 인삼을 금산에 가서 예, 사서 그 기차 타고 그렇게 기차에 싣고 택배가 없었으니까. 그 군포역의 옛 시절을 누구보다 생생히 품고 있는 사람. 한번 역사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 아버님 일제 시대 때 군포 역장을 하셔가지고 역사에서 제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주 뭐 열악한 조그만 데죠 뭐. 그래서 여기 태어났다가 3살 때 6.25 사변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머니 고향인 충청도로 서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정겨운 역사와 기차는 이제 사라졌지만 군포역 기적설에는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1975년도에 제가 슬픈 노래는 싫어요 라는 노래로 가수에 데뷔를 했습니다. 어엿하게 앨범까지 낸 가수라는데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알까요? 방송국에서 안 찾으니까 생활을 할 수 없게끔 이제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작곡가로 이제 그 직업을 바꾸는 이제 그런 전환점이 있었는데 획기적으로 디스코라는 리듬을 개입한 밤차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나쳐온 또 다른 이야기. 이곳 군포역에는 가슴 아픈 시간도 서려 있습니다. 천안, 안양, 뭐 의왕, 군포,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뭐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이 주제수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있겠냐고요. 총으로 쏘고 하지. 그래서 이제 뭐 희생자도 나오면서 다 흩어졌다라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군포의 희로애락을 지켜본 군포역이 더욱 청답게 바라봐 온 것. 이보다 꼭 맞는 이름은 없을 듯한 군포 역전 시장은
군포역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군포 사람들의 삶을 채워왔습니다. 많이 다르죠. 역전 앞에 우체국도 있었고 뭐 식당들이 조그맣게 있었고 진흙 마당이었죠. 여기가 비가 오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진흙 마당 대신 맞아주는 정돈된 자판과 어여쁜 간판. 세월의 힘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고집스러운 열정이 읽어낸 얼굴인데요. 내가 몸담고 있는 시장이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하고 해야 고객들이 좀 찾지 않나, 더 찾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고 일단 고객들이 다 좋아하세요. 깨끗하다고. 예. 전통시장 치고 이렇게 깨끗한 시장 처음 봤다고 할 때는 회원이나 우리가 전부 뿌듯함을 갖고 좀 자부심을 갖죠. 역전시장 사람들의 또 다른 자부심은 그만큼이나 높은 천정에서도 열립니다.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동시에 화재가 나면 네 군데 동시에 빨리 열으라는. 기도 토랑 열래요.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고객 안전, 회원들, 우리 상인들 안전을 제일 첫째로.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시장 저 건너편에 시청이 여기에 있었어요. 또 이쪽에 공단이 있잖아요. 철길 저 동쪽으로 공단이 이제 뭐 월급날을 다 깨고 있었지 우리는. 월급 탄 날은 막 시장이 바글바글하죠. 고객이. 예, 고기도 사고 뭐 이런 것저것 월급 타서 사니까. 도깨비터라 불릴 만큼 호황을 누렸던 군포 역전시장. 전성시대만큼은 아니어도 한가위 명절 대목을 맞아 시장 가득 활기가 도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바빠지는 곳. 역시 점 붙이는 냄새가 나야 제대로 명절이지. 라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쉬울지 모르지만 삶이 바쁜 이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곳이죠. 본가가 어디예요? 서울이. 서울. 그렇습니다. 넉넉한 인심이 시장의 맛이라지만 내려가는 법을 잊은 게 아닌가 싶은 요즘의 물가. 그 때문에 반찬가게 사장님은 마음처럼 넉넉히 담아주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쉽다네요. 기분은 좋죠. 명절 음식을 하니까. 일단은 기분은 좋아요. 근데 부담이 가니까 좀 그것만 그렇지 마음은 좋지 항상. 네. 올 가을은 추석은 진짜 풍성한 마음으로 진짜 명절도 잘 보내시고 내년에 구정 때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또 한 번 더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명절하면 또 이곳을 지나칠 수 없죠. 녹두전 오늘 많이 부치시기 때문에 녹두 많이 사고요. 그다음에 기름,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설에는 그런데 추석 때는 이제 해꺼가 나오잖아요. 고춧가루 세 종류가 제일 많이 나가요. 비교 불가, 발론 불가, 고소함의 극강, 고소함의 끝판왕. 화학관에서 막 볶아낸 깨로 짜낸 참기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국산 참기름 3만 원, 중국산은 11,000원 받습니다. 볶을 때부터 냄새가 나요. 짤 때도 냄새 붙어가 벌써. 국산이 훨씬 고소하고 또 짜고 나서 먹어보면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 때나 국산이 좀 많이 나가죠. 조상이 올리는 음식만큼은 꼭 국산으로 한다는 어머니들. 그 이유 있는 플렉스에 국산께 볶는 반간 어머니 손길도 더욱 바빠지는데요. 될 수 있으면 어머니를 일을 안 시키려고 그러죠. 제가 다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머니 이제 고령에 있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바쁘면 이제 어머니도 같이 하시고. 엄마가 힘들까 봐 제가 다 하려고 그러고 나는 또 아들이 안 닦고서 내가 또 더 하려고 그러고 서로 일을 미루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하면 서로 일을 미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입다툼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게 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12년 동안 하면서 아들이 또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걸 하면서 크게 아들하고 한번 다퉈본 적이 없어요. 명절이 풍요로운 것은
넉넉한 음식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그득한 부모님의 마음 덕분.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들이 이제 농사진 거 싸가지고 이런 이제 서울에서 살고 하는 아들들 딸들 오잖아 명예 센다고 신문에다 이렇게 싸서 엄마들이 이렇게 넣어서 잘 줬죠. 옛날에는.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고소함을 가득 담아주는 모자. 오늘도 어머니와 아들은 미루는 법 없이 다정한 손길을 주고받습니다.